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춘악 방향 쪽으로 가는 걸로 했었는데, 일단 지금이 방향이 아래쪽이라서 틀고 올라가 보죠. 여기로 가면 카카리코 마을이니까. 쌍둥이형 다리를 건너서 카이라의 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염소고기, 짐승고기 얻으려고 뛰어내렸고요. 그러고 보니까 몬스터들이랑 좀 도감 채워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어요. 저기 수염 치는 애들 무속성일 때좀 찍어 놓고요. 그랬나? 개인적으로 젤다의 제일 무서운 적은 번개 몬스터들. 답이 없어요. 감전당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염소도 하나 찍어주고. 불이 지펴 있는 거 보면 사람이 있다는 얘긴데. 뭐안 가봐도 되겠죠? 소재는 가급적이면은 보일 때마다 다 얻어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 가서 모으려면 돈도 없고 힘들어요. 이쪽 위쪽에 사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원기보섯 사진 좀 찍고 은매초 사당이 아니라 그냥 코로그 놀이터인가 보네요. 돌굴러 올것 같은 느낌인데. 한 번이 끝인가? 자, 꽃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앞에 있네요. 끝이다. 코르그 열매 하나 얻었습니다. 여기 뭐 없었나?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저기 마구간이 보이네요. 마구간으로 바로 가죠. 카카온 다리 왔던 곳이네요. 여기서 그냥 바로 위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냥 가죠. 역참마을 EX 특전 중에 하나인 무즈라의 가면이 무슨 무슨 마을에 있었는데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쪽 맞나? 그냥 바로 올라오긴 했는데 마구간이 어디였나 기억이 나진 않네요. 소리 나는 거 보면 이쪽이 맞는데. 저기 있다. 보쿠린도 앞에 보이네요. 와고 카타의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 11개밖에 없습니다. 무기 주머니죠. 스킵하고 무기 주머니 하나 더. 다섯 개니까 이제 세 개 남는데 그러면은 방패나 활 두 칸 올릴 수 있겠네요. 그냥 뭐 방패랑 활 하나씩 올리는 걸로. 코로그 열매가 좀 많이 안 모아왔네요. 더 늘릴 수 있을 텐데. 방패 주머니 그러고 보니까 방패나 화살이나 칼이냐에 따라서 색상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제 못 늘려요. 열매가 없어서. 그것보다 화살을 좀 일반 화살로 바꾸죠. 화살, 불의 화살. 저기 처음 시작했던 시작의 대지에서 얻은 화살일 텐데. 이렇게 다 쓰네요. 말도 좀 찍어야 되겠다. 여기 뭐 하나 세워 있는데 나무 대걸레? 그다음에 뭐 아이템도 없나? 냄비 뚜껑. 아까 뭔가 느낌표였는데. 아, 그 왕가의 뭐 케이크 그거 이벤트인 것 같은데. 왕가의 비전 요리법 미니 챌린지 얻었고요. 그냥 뭐 그 몬스터 케이크였나? 그거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거는 무슨 칼 시리즈였는데? 그니 시리즈? 얻어주면 되고요. 원기베스? 보이지도 않는 원기베스. 이렇게 몰고 가면
바닥바닥 거리는. 몽기 베스 하나 얻었고요. 오리도 사진 찍어주고. 지금 이 저게 보물상자인데, 보물상자 뭐 아무거나 찍어도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 꽃도 하나 찍죠. 너무 가깝네. 아까 염소는 안 찍었었구나. 메뚜기도 찍으면은 찍힐 것 같긴 한데. 너도 찍히니? 안 찍히네요. 거대 말은 또 찍히죠. 자, 그럼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여기 이 근처 탑은 어디지? 오른쪽으로. 사당이 나오는데 저기는 지금 안 갈 거예요. 거지 같은 사당이라. 그냥 포인트만 찍어놓고 꽃을 밟지 마세요 뭐 이런 미션일 텐데. 조금만 밟아도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죽었던 것 같은데. 세 번인가 꽃 밟으면 진짜 죽여요. 뭐 하트가 별로 없을 때였던 것 같긴 한데 죽긴 죽었잖아요. 자, 계속해서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데스마운틴이랑 오른쪽에 저기가 조라족 마을일 것 같고. 뭐 굳이 구역을 나누자면 이쪽 또 사당이 있나? 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위로 올라갈게요. 참고로 길 따라가는 게 마구간을 지나가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길이 안 보일 때는 그냥 참 가던 길 따라가는 걸 추천합니다. 사당이 하나 보이네요. 왠지 부질러야 되는 사당 같은데. 여기는 그냥 불을 지르죠. 이게 점프를 할 때 안 좋은 게
오르면은 다이빙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안 좋아요. 포인트 바로 찍고 도망갔습니다. 지금 갔던 데가 시에모 라타의 사당이었고요. 아, 이런 이벤트 보기 싫은데. 순간 그 뭐지? 어? 말 어디 갔어? 이가단을 만나줘야고 깜짝 놀랐어요. 이가단을 만난 이후부터 필드에 그냥 등장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만나고 싶거든요. 뭐야? 왜 이래? 혹시 건널 수 있니? 어, 건널 수 있네. 저쪽 조라 관련된 탑은 나중에 조라 마을 갈 때 오르려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길 끊기면 아, 또 걸렸어. 조라족인가 같습니다. 전야 때는 안 걸렸었는데 그때는 확실히 안 걸린 게 땅으로 안 다녔거든요. 절대 안 가야지. 가면서 또 까먹고 가겠죠. 다리도 못 건너오는 거대말. 이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가 보죠. 생선. 오, 맞을 뻔했는데. 리처를 포스였나? 매우 귀찮게 하네요. 뭐 대충 찍어주고. 무시하고 가죠. 드디어 블루 스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고블린 빨간색, 나중감 검은색이랑 파란색으로 도배해야 될 거라 만나기 힘든 애들 보물상자로 본 것 같은데. 없는 건가? 데미너가 박살났죠.
자, 이쪽이면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 보이긴 한데.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뭐, 아. 별로 안 좋아하는 요 녀석들. 파이어를 찾아야 저기 파이어로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이스네요. 사실 뭐 불화살 한 방이면 사라질 거라. 그렇게 어려운 애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불화살이 아깝잖아요. 조라탑을 맞나? 여기 조라탑 오르고 조라마을 바로 갈까? 아니면은 원래 계획했던 추락 방향으로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조라마을에 접근하려면 산 탈 거라서 쉽지 않아요. 근데 추락 방향은 그냥 말만 타면 돼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어차피 지금 사신수 할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폭포를 좀 자유롭게 올라가려면 조라족 사신수 진행을 약간은 해야 돼서 그게 좀 고민이라. 일단 지금 사당이 적어도 3개는 보였습니다. 포인트나 찍어놓자 뭐. 자, 여기 별 찍어 있을 텐데 별 지우고요. 사당이 어딨지? 저기 있다. 스탬프가 다른 게 없나? 없네요. 가려서 안 보여. 저기는 조라마을인가? 조라마을이 이렇게 가까울 리가 없는데 여기일 거거든요. 하나 더 찾았고 세 개. 여기 없죠?
란의 습지 안에 있는 얘 찍혀 있나? 있네요. 삭제하고 여기도 뭐 찍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찍혀 있죠. 요 위쪽 이렇게 안 돼. 아이 거지 같네 진짜. 찍었다. 결국 있는 애였습니다. 뭐 대충 이쪽 방향은 뭐 이거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사당이 더 없으면 일단은 요 방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마구간을 좀 찾았으면 하거든요. 일단 넘어가죠. 이쪽 넘어가면 힘든 게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산에 타기가 정말 힘들어요. 밑에 포인트는 지금 안 찍어도 되는 게 찍고 올라오려면은 그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 그냥 조라 마을 가죠. 여보 어디 갔어? 귀염둥이 여우가 사진을 찍을렀더니 도망가셨습니다. 자 산에 타야 되는데 미끄러지기 때문에 최대한 한두 번 정도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정 안 되면 이렇게 끊어 올라가기라도 가능한 곳으로. 자, 이쪽까지 가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찍어놓죠. 여기가 마구간인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가 마구간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로 가면은 안 되고 이 위로 올라가야 돼서 이럴 때는 요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좀 편해 보이죠? 지금은 그래도 스태미나 포션이 하나라도 남아있는데 없을 때는 지옥입니다. 올라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근처 높은 산을 향해서 뛰어가는, 날아가는 페러세이 타고 그냥 날아서 그런 방법도 있긴 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게 지금 가파르지가 않아가지고 올라오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야광석도 얻어주고 부싯돌이 나왔네요. 뭐 이렇게 많이 있어? 저긴 예상 외였던 곳이라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위로 가면 아래로 떨어지는 길인데 어떻게 되나. 또 달려오네. 화살 하나 얻고 모래 굴린 뭐 쫓아오는데 화살 맞았어요. 요정 한 마리 여유 있네요. 이렇게 쓰려고 모아놓은 요정이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결론적으로는 못 올라가겠네요. 위로 망했네요. 저런 마을은 다음번에 여기서 벽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막 저기 여기가 마우관이죠. 마우관으로 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나이스. 이름이 생각 안 나는 몬스터. 슬슬 카카리코 마을이나 뭐 좀 가서 요정을 확보할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아이고 또 나오네. 아이고 이렇게 쓸 게 아니었는데 될킬 것 같은데 될킨 느낌인데요. 쫓아오나요? 쫓아오겠죠. 자, 모아 카시토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포인트 열고 마곡간으로 이동할게요. 상키스게 마곡간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뭐야? 달인의 도끼. 자, 보면 쓴 거 하나 버리고 없고 버리기 전에 좀 아이템 좀 얻고 버려야 되겠어요. 일단 불러도 되는데 여기 박스 하나 더. 나무 화살이 꽤 많이 주는데요. 당나귀 같은데
여기는 안 찍었을 테니까 한번 찍어주고. 야. 아. 방염 물약 온 김에.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만 사자. 하나면 될 것 같긴 한데. 방염 물약 얻었고요. 이건 던져버리고. 자, 일단 지금 삼키숙의 마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